총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해외 한인 장로회 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시오. 또한 뉴욕지부 교회 협의회 회장과 대뉴욕지부 목사회 회장, 가족으로는 3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부모님을 장로 본사로 모시고 안춘희 사모와 장남 송민석이 안수집사로 손자 손녀까지 4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양 장로의 성도 일동들은 만 36년 6개월 동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성병기 목사님을 공동의회에서 91%가 찬성하여 원로 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의했으며, 이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 목사님을 본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님 목사님,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송병기 목사가 해외 한인 장로회 동국노회 목양교회의 원로 및 동국노회 공로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본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하며 그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주회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동의하셔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뉴욕 동문의 총무 오성진 외공무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뒤돌아봐도 나 행한 것 죄뿐이라는 참정의 가사처럼 무가치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1974년 2월서부터 만주동교회 개척할 때부터 45년 7개월을 목회자의 길로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안수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게 하시고 교회에 남아준 것이 저들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대는 목양교회를 담임하여 목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써야 합니다. 나는 해외 한인 장로회 동국노회 권위로 허신국 목사가 해외 한인 장로회 목양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귀한 종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은퇴할 때까지 지켜주실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 말씀대로 사는 삶의 흥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바짝 엎드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